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수학적인 명제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이렇게 수학적 명제로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으로서 우리가 sudo 코드, 유사 코드라고 그러죠. sudo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코딩을 하는 거죠. 코딩을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자바스크립트와 하스켈 두 개의 언어로서 자동 번역 프로그램, 번역 앱을 코딩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수학적 명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문장은 영어로 그냥 적겠습니다. All 혹은 every로 적는 게 낫겠군요. Every sentence, 모든 문장입니다. Sentence must have, at least 적어도 하나의 clause를 가져야 됩니다. At least one clause 가지게 되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절로서 하나의 문장이 구성이 되죠. 그리고 모든 또 마찬가지 every clause입니다. 모든 절은 must have죠. Must have one, 그냥 one이 아니라 only one입니다. 하나의, 꼭 하나의 주어 와 and 마찬가지로 only one, one, only one bulb 동사를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주어 every s must have one, 하나의, 그죠? only one 관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article ar, article을 가지게 됩니다. article 관사라고 그러면은 부정관사 혹은 정관사를 얘기하는 거죠. 부정관사 또는 정관사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and every입니다. every verb should must have one, only one입니다. only one, 하나의, 꼭 하나의 article을 가져야 되겠죠. article 이거는 우리가 시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제, 시제니까 현재 시제 또는 과거 시제를 가지게 됩니다. and one bulb 동사, 마찬가지 여기도 and one noun 명사. 모든 주어는 반드시 하나의 부정관사와 하나의 명사로 구성된 이 두 개를 뭐라 그러나요? 두 개 합쳐져서 명사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합쳐져서 명사구가 됩니다. 적어놓을까요? 이렇게 원, 이것이 명사구 equal 명사구 줄여서 MP noun phrase P.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one and only one, 하나의 article과 하나의 verb 여기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구 VP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변이에요. 불변의 사실, 불변의 어떤 법칙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하나, 최소한 하나의 절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은 다시 말해서 둘 이상의 절의 하나의 sentence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if입니다. if there are more than one clause, 하나의,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의 절이 어디, 하나의 sentence, 그렇죠?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은, 그럴 때는 one must be 하나의 절, 그렇죠? 하나의 절이죠. clause, so must be, 이게 뭐가 돼야 되나요? 메인 주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메인 클로즈가 되는 이 US 한글로 주절 되죠. And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And the other 나머지 절들 클로즈 is a subordinate
ordinate clause. 이걸 종속절이라고 표현해. 종속절. 그죠? 만약에 둘 이상의 절이 하나의 문장 속에 들어있다면은,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는 주절이 되고 나머지는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은 계층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죠? All clauses, all clauses in a sentence. 그러면 compose a hierarchical structure. Hierarchical structure는 무슨 말이냐니까 계층. 우리가 봤다시피 하나의 층이 있고 그 밑에 층이 있고 그 밑에 또 층이 있고 이렇게 층.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듯이 어떤 구조를 이걸 트리 구조로 hierarchical structure 혹은 이걸 다른 말로 트리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트리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비단 영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나 중국어에도 적용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현재 지금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든 하스칼이든 C든 파이썬이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약간씩 다른 형태로 적용이 돼요.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는 또 관련되는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런 a clause죠. a clause can be 문장의 절의 구성 요소. 그죠? A component of a clause. Another clause라고 되겠죠? Another clause. 다른 절의 어떤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가 되거나 보충어가 되거나 부사가 되거나 그죠? 될 수 있고 and 또한 and 뭐라고 해야 되나요? 품사 그죠? 품사는 그냥 워드라 그럴게. 워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워드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타입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noun, 명사나 adjective. adjective는 형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사, verb.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품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형용사 역할하는 경우가 우리가 관계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부사 역할을 할 경우에는 부사절이라고 그러고 명사 역할을 할 경우에는 명사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품사 측면에서 절이 어떤 역할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문장, 절의 구성 요소 SCA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There are two kinds of data types. Data types 두 종류. 첫 번째는 우리가 word라고 하는 거죠. word. 좀 전에 봤던 요겁니다. Now, basic types. 첫째는 basic types입니다. types가 바로 이러한 것들. 그렇죠? 그리고 뭐 전치사, preposition도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 conjun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접속사 역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베이직 타입의 어떤 품사라고 보통 표현하죠. 품사가 있고 그리고 and the structure, the type은 이건 뭐예요? 구와 절이죠. 두 가지 종류의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달랑 쓰일 때는 형용사, 부사, 뭐 전치사 이런 단어로 쓰이지만은 그것이 결합되어서 몇 개의 단어들이 합쳐져서 구가 되거나 혹은 클로즈가 되거나 절이 되거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와 절, 구와 절, phrase and the clause. And the clauses are recursive. Recursive.
리컬시브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계속해서 쓰게 될, 마주칠 용어예요. 리컬시브 대문자로 적어놓을까요? 리컬시브. 재기적이다, 반복적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절 속에 절이 있고 그 절 속에 구가 있고 그 구 속에 또 다른 구가 있고 또 그 구 속에 또 다른 절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와 절이 각기 다른 구와 절을 자신의 구성 요소로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any phrase 구 또는 close close죠 can have another another phrase or close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As a, its own component. 무슨 말씀인지가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언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명제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볼까요? 절은 중요하죠. 절의 형태. There are several kinds. Several kinds. Shapes, shapes 형태로 왔죠. Shapes of clause, of a clause. 첫째, 어떤 게 있었나요? 9-1. 첫 번째는 접속사. 접속사를 connection, CN이라고 표현할까요? Connection. 접속사, 주어, 동사, 보충어 형태의 절이 있고 또 어떤 절이 있었나요? 접속사가 있고 다음에 주어인데 동사가 앞에 뭐가 붙어 있었죠? to가 붙어 있는 그런 to 더하기 she이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s가 올 경우 s 앞에는 선택적으로 for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접속사는 대개 생략을 합니다. 대개 생략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런 형식의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나요? 세 번째는 S가 있고 다음에 여기다가 ING가 붙어있는 형태가 되죠. 마찬가지 S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죠? 여기도 S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형식이죠. 그죠? 다음에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는 또 어떤 게 되었었나요? 분명히 접속사가 있고 CN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형식. 그러니까 이 형식과 이 형식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때 비슷한데 다른 점이 어떤 다른 점이냐니까 이 V가 원형이라는 거죠.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원형이 아닌 거죠. 원형이 아니라고 하니까 원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시제와 인칭의 영향을 받는 동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때의 V. 이때의 V는 V는 시제와 인칭의 영향을 받는다. 이때는 V가 시제와 인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형이라는 거죠. V는 원형. 이런 형태가 있었죠. 접속사이고 이런 형태의 이것이 기본적으로 종속절의 형태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이 방식이고 또 그만큼 흔한 것이 이 방식이고 또 그만큼 흔한 것이 이 방식이고 이건 좀 드문 방식이긴 하죠. 자,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이게 절의 형태인데 어떤 절이냐니까 그냥 절이 아니고 종속절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Subordinate clause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절의 형식은 이렇고 이런 형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메인 클로저 주절도 이 형식을 가질 수가 있고 and the subordinate 종속절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밑에 세 가지 형식 있잖아요. 이 세 가지 형식은 반드시 subordinate clause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방식이나 이거는 다 subordinate에서만 해당된다.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어떤 문법적 지식을 수학적으로 명제로서 항상 참인 명제로서 정리한 것이에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 그리고 더 있죠. 앞으로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러한 명제들을 다 구성을 한 다음에 이 명제에 따라서 코드의 골격을 작성을 할 겁니다.